자, 23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일단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종류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죠? 예.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종류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응? 아니 우리가 조신이라고 해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 이거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에? 일단 걔네를 중심으로 지분이 구성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증권을 보면 ABS하고 MBS 있죠? 걔들은 지분 증권이에요, 부채 증권이에요. B가 들어갔잖아요. 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부채 증권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기억하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면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요. 채권 발행이라든가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금융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회사채 등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혹시 만약에 기업을 청산하게 되면 어느 게더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죠. 투자 들어간 사람은 같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자기 자본은 청산 시에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우선권을 갖는 건 부채금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있죠? 대부 비율.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아시죠? 대부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예요.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대부 비율이 20%.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로, 그죠?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하고 4번 지분 있죠. 걔들은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대부 비율이 20%래요.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 몇 프로? 그럼 25%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빌린 게 얼마?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내가 빌린 게 20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80이란 얘기잖아요. 80분의 20 하면은 4분의 1이니까 0.25일 거 아니에요. 곱하기 100 하면 2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 위험하고요. 조기 상환 위험은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응? 대출자가. 그죠? 약정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있죠.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게 변하는 거예요? 응? 둘 중에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응? 얘는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고정 금리 하였을 때는 약정 이자율은 만기 때까지 동일한 경우예요. 시장 금리가 변함에 따라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면 언제? 약정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거는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정리는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번에 보면 원금 상환분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예, 여기서 물어볼 때는 제일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구해서 여기서 뭐 빼주면 이자를 빼면은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얼마 융자 받았다는 거예요? 2억 원. 2억 원인데 저당상수를 주죠. 0.1770을 주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에?
계산하면. 아니 아까 다 풀어봤다며요. 풀어보고 왔다며요. 계산은 안 해보고 풀어놓으면 한 3,54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이자 빼줘야겠죠? 2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연리 12%잖아요. 0.12 곱하시게 되면은 2,400 나온다고요. 그러면 3,540에서 2,400 빼면은 남는 게 1,140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이 1,140 나오겠죠. 그렇죠? 문제가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본 거예요? 첫 해 상환액이 되는 원금 상환분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빼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뒤에 답하고 해설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그죠? 금액을 한번 보고 와서 여기서 풀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뒤에서 저기 답만 일로 옮겨다 놓은 거죠. 25번, 1번, 2번 쭉 해가지고 그죠? 해설을 봤더니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굳이 또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와서 선생이 설명하겠지 뭐 이렇게. 에? 그러니까 그 안에 거 물어보면 또 모를 거고 그죠? 하여간 50일 남은 거예요. 에?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는 걸 알고 있죠. 2주 뒤에 만나는 거예요. 2주. 저기서 14일 빼보세요. 며칠 남나? 36일 남는 거예요. 에? 2주 뒤에 만나면 여기 우리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그렇죠? 휙 가는 거예요. 휙. 에? 아 그리고 저기 뭐야 2천여 옆에 있는 친구는 여기 원래 등록했을 때며. 근데 나는 그 아까 사람이 모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뒤에 그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머리 색깔이 틀리잖아. 그래서 머리 색깔을 바꿨나 보구나 이러고 했는데 사람이 틀린 거야. 뭐죠? 그랬더니 여기 원래 등록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9월에 목적이 뭔 거야? 합격? 이거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이 그러겠네. 야 나보다 더 심하구나 뭐 이러니까 응? 동차 합격하시겠다고? 1차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등장해갖고 여기 합격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야 그 어디 가서 이게 아니고 큰일 나는 거다 진짜. 뭐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 뭐 둘이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서로 친분이 있는 모양이네. 어? 친구? 어? 둘이? 동창? 동창? 그래. 그 이천이도 불안하네. 여기 또 하도 되면 거기도 이상해지는 거잖아 이거. 그럼 새로운 친구는 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 5천년에? 5천년하고 2천년에. 우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성만 이제 기준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합격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자 26번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 주택 25번이죠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왜 저당 채권이 형성이 되냐면 자금 수요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 수요자가 소유한 요 주택을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몇 차예요? 그게 1차예요. 그러면은 여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뭐를 설정하겠어요? 예,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예. 이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에 우리가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권이라는 게 권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증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에 관한 뭐를 갖고 있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기초에서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예, 이걸 갖고 있는 걸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금융기관은 이 권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를 대출을 해줬을 때는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을 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아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어디로 양도하는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채권을 넘기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뭐가 개선이 되겠어요?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요. 그 1번에 보시면 2번에 보면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 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된다면 틀리죠. 한정된 자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게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5번에 보면요. 저당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유동화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차 기관은 이 저당 채권을 자기들이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6번도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를 볼 때요. 2번에 보면은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4번 지문에 가면요. 2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고 해놨죠. 여기서 유동화 중개기관에서는요.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자기가 발행하지 않고요. 뭐를 설립을 해서? SPC를 설립을 해서 얘를 통해서 M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MBS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원리금이 있죠.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태로? SPC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동화 중개인이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이 투자자들은 여기에 관련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장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PC라는 것은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권의 수명이 끝나면 제들도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2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고 안 나오고요. 주택금융공사는 뭐를 통해서? SPC를 통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도 언급이 됐으니까요.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가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짝지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기초로? 주택저당 채권 있죠. 걔를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요. 걔를 담보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죠? 주택도시기금의 관리는 누가 해요? 예? 주택도시금의 관리는 그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잖아요. 여기서 관리한다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주택도시기금의 관리도 하고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죠.
예, 규칙에 의거해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이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주택 뭐 신용 무슨 주식회사 하나 있었어요. 그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토지은행 계정 관리하는 것 있죠? 누가 해요?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토지주택공사.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서주는 것도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고요.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에 평가및 실사하는 것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예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한번 있어요. 그 다음에 28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여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4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 관리 등은 다 무슨 관리다? 법적인 관리고요.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 있죠. 이거는 법적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술적 관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토지의 경계 측량 있죠. 또 토지와 건물의 부적응 관계 있죠.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기술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에서는, 이 관리 쪽에서는 관리 방식을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있죠. 아마 뭐 간단하게 주면은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박스로 기역, 니은, 디귿 주고 무슨 무슨 관리냐, 올바르게 연결한 거. 그래서 자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부동산 관리 중에서 종합적인 관리 있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무슨 관리 방식의 장점이 돼요? 자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관리. 자관리는 언제 하는 것? 어떤 부동산에 적용하냐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소유자가 모든 걸 다 관리할 거 아니에요. 법률, 경제, 기술에 대한 모든 거를.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자관리 방식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면요,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이 29번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을 하면요, 제일 먼저 무슨 분석해요? 지역경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분석? 투자 분석하죠.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 여기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는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 얘기했죠. 그렇다고 개발업자가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을 세분화해서 특정 부동산에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서. 시장성 분석은 전단계에서 조사한 특정 부동산의 시장에서의 매매 또는 무슨 가능성? 임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요. 이거 할 때 무슨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흡수율 분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뭐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시장성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교통체계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걔가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지역경제 분석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가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요, 뭐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됐을 때 흡수 시장 시간 있죠. 이런 걸 조사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을 때 여부에 대한 어떤 이제 추세 분석,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추정할 때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대상 개발 사업이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틀렸겠죠. 그건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하는 것은 이건 이제 상권 상업지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시장 분석. 자, 일단 30번 내용은 기억해야 돼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시험상에서 개발해서 자주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개발 방식을 보게 되면 자체 개발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개발이 있어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 있죠. 근데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다고 그랬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또 다른 표현을 뭐?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무슨 방식이 있어요?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 있죠. 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어?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어? 내가 아직 이 건물 옥상은 안 올라가 봤어요. 그죠? 어? 이 저녁에 한번 손잡고 나란히 한번 쭉 비상계단 타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얘가 유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다고요. 에? 토지 신탁 개발은요.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때? 수탁자가 있을 때. 그죠? 여기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게 수탁자가 누구예요? 이게 신탁사라고 해요. 신탁사. 위탁자가 누구?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난번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요. 개발 신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보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어떤지 사기적인 부분이 나타났다고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여기서는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얘는 분양 대행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얘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라고요. 얘가 지분을 공유하거나 수익을 공유하거나 이러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험상에 왜 꾸준히 나오냐면 자 어감상에서 얘도 탁이 들어가죠. 얘도 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자 거기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디귿에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까지는 맞겠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탁사가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한다고요. 그러면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남잖아요. 에? 1번 2번 4번 3번 5번은 다 디귿이 있잖아요. 4번만 디귿이 없잖아요. 걔가 답이잖아요. 그죠? 읽다가 보면. 그래서 1번에 보면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요. 사업성이 양호하면 뭐가? 저기 있는 자체 개발 방식이 유리하고요. 니은에 보게 되면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이외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차지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공동사업 방식이에요. 신차지 방식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만 있어요. 땅만 있고 자기가 개발을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같이 조인해가지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고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건물은 유상으로, 토지는 원래 토지소유자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그런 거 행사하는 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그죠? 여러 개의 기업들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그래서 뭐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인플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실물 자산이 토지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비례 관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정 시점의 지가는요, 지대를, 그래서 지가하고 지대는 비례 관계고요. 할인율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고 설명한 거예요. 뭐 할 때? 부증성 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32번에 가면 공업입지론이 있는데요. 공업입지론 쪽에서는요, 이 단독적인 이론으로 나온 경우는 15회 때 이후로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주 인용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베버의 공업입지론 아시죠? 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예. 자, 베버가 중시하는 3대 인재가 있죠. 뭐 있었어요? 어? 수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직접이익. 이거를 예를 들어서 노동비라고 쓸 수도 있고요, 직접력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베버가 이론을 전개할 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전체 생산비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뭐를 제일 중시했다? 수송비를 제일 중시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버는 수송비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뭐를 만들어서, 원료지수 있죠. 원료하고 원료지수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원료산지에 입지해야 되느냐, 시장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거를 구분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 있죠. 걔들은 원료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시장지향적인 산업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 감원이라고 그랬죠. 예?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 그죠? 자,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이건 우리가 증시라고 그랬죠. 주식이 거래되는 거. 증가하면 어디? 시장. 감소하면 어디? 원료산지에. 그렇죠? 원료를 보게 되면 보편 원료가 있고 편제 원료가 있죠.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면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보편 원료 사용하면. 시장이라고요. 보편 원료라는 게 뭐예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보면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중량 감소 산업은 어디에? 원료 지향 입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요, 중간 지향, 지점 지향 산업이라고 돼 있죠. 걔는 적환 지점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적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쌓을 적자고 바꿀 환자예요. 이거 물과 물자를 갖다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예요. 바꿔 실린다는 얘기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를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원유 아시죠? 네? 원유. 원유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로 얘네가 선박 수송을 해요. 그 선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뀐다고요. 뭐로? 철도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내륙에 있게 되면은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너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적환 지점 주변에 울산이나 포항 등지에 정유산업이나 제철산업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뭐를 줄이기 위해서?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운송체계가 다를 때 적환 지점에서는, 아니 운송체계가 같으면 그냥 얘가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수로가 있으면. 수로가 없으니까 여기서 운송체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 바꿔 쌓는 지점 주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동영의 강점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전범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40문제 가지고. 그죠? 예. 자, 33번에 보시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려고 그러면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려고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시장 안에 A, B, C 여러 개의 점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프는 최대 7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 각각의 뭐를 찾아봤을 때 특정한 점포의 개별 점포의 뭐를 효용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개별 점포의 효용은 거리에 따른 뭐라고 그랬어요? 마찰 개수 분의 뭐 면적. 그랬을 때 여기 개별 점포 효용을 구했더니 얘는 20이고 얘는 30이고 얘는 50으로 각각 구했죠. 이 중에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세 개 구한 걸 다 더하면 되잖아요. 20 플러스 30 플러스 50분의 A를 구하라면 20 대입하면 되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얘는 20%. B를 구하라면 30%. 얘를 구하라면 5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하면 되죠.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거기 보시면은 자 신규 매장이 있고 기존 매장이 있죠. 그럼 자 기존 매장은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기존 매장은 3,600이죠. 거리가 얼마? 3km죠. 3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나누면 400 나오죠. 9사 36이니까. 그러면 신규 매장은 매장 면적이 거리는 5 25죠. 그럼 얼마 나와요? 200 나오면 전체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물어본 거예요? 신규를 물어봤잖아요. 6분의 아까 600분의 20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 거기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몇만? 15만이잖아요. 15만의 3분의 1이니까 5만 나오겠죠.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있죠. 걔들도 계산하는 요령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에? 그래. 자,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요.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가 주어져 있는데요.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촉 중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냐를 물어봤죠. 그죠? 방문객에 대한 경품 추첨하는 건 어디에?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자,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어? 뭐?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경품 제공 있죠? 요 중에서 얘네 둘을 갖다가
무슨 전략이라고? 촉진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하게 해서 하는 게 판매 촉진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면 바로 광고랑 이런 걸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간단하게 자 다음 중에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모르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이지만 그죠? 4P 믹스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자 마케팅의 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마케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에? 중개 서비스는? MBS하고 리츠는? 이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 증권이 있죠. 네. 얘들이 다 마케팅의 대상에 포함이 돼요. 셋 다. 그 다음에 35번에 보면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자, 우리가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몇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에? 두 개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 개가. 그죠? 그래요. 아, 상당히. 신선한 대답이었어요. 그죠? 두 개. 오늘 제가 올라가면서 계속 귀에서 맴돌 것 같아요. 두 개. 참. 거기 그 5번에 가면요. 가격은 그 동일 시점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라고 그랬죠. 이미 지불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치라는 건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다? 현재의 값이다. 1번 지문과 같이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의 가치 있죠. 내구재의 가치는 어떻게 표시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지문에 나오는 교환의 대상으로 상대 재화를 지배하는 힘으로 정의하는 것 있죠. 이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내구재에 대한 가치 개념의 정의예요. 그거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전에 간평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교환 가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이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재화는 소모성 재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는 그 컵라면의 가치가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어떻다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귀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하나요? 그래서 4번에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 간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회귀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맞는 게 4번.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요. 일단 뭐는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 그게 지역 분석.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랬죠. 지역에 무슨 이용을 토대로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거,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때 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 그 다음에 뭐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뭐 동일 수급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럴 때 인근 지역이라는 건 뭐를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 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인근 지역이라고 있어요. 용어 있죠, 용어. 맨 앞페이지에 보면 용어가 있다고요. 용어를 정리를 해놨잖아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고. 에? 거기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놨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용어를 계속 활용을 해요. 에? 문제내기 좋잖아요. 15가지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문으로 안 낸 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기준가치하고 적정한 실거래가 빼고는 나머지는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개별 분석. 얘가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을 토대로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36번에 1번에 보면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2번을 보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무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최이용 이용을. 3번에 보시면은 4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과 같은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족한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봤었죠. 같은 동에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이 있죠? 네, 특정의 동이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에요. 그렇다고 그 동이 다 주택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동에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미 출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 가보시면요. 3방식에서 계산 요건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기억하죠?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드링크가 있죠. 이 드링크를 무슨 카드로? 이 카드로 샀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두 번 인용을 해줬고 여기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 얘가 무슨 방식? 원가법. 그죠? 여기서 구하는 게 무슨 가액? 적산가액.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게 무슨 법? 적산법. 그렇죠?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적산임료를 구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가액 구하는 게 뭐예요? 얘가 비교죠. 거래사례비교법. 여기서 구하는 게 비준가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거 임대사례비교법. 여기서 가액 구하는 게 뭐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이 용어가 거기 드린 용어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가로놓기 하면서 문제 내는 거예요.
있으니까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걸 알면 풀 수 있어요. 거기 37번 보시면, 자,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수익성의 사고방식이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이렇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간단하게 제목만 물어보는 거죠. 그 3번을 보면 건물은 원가방식, 토지는 비교방식, 수익부동산은 수익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산가액은 조정할 때 산술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중평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냐면 건물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건물은 원가법. 어?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위협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임대료는 무슨 방법으로? 임대료. 어? 임대료는 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료는 임대사례위협법으로 구한다고. 그죠? 그때 거기 5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 임료의 평가는 비준 임료로 구함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 나고요. 임대사례비호법으로 구하고 임대사례법으로 구한 임료가 무슨 임료다? 그게 비준 임료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38번에 보시면 준공 후 5년의 경과한 건평 150평방미터의 주택이 있죠. 기준점 현재 평방미터당 제조도원가가 200이고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35년,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의 잔가율은 10%라고 해놨죠. 예,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격, 가로 열고 복선가격이라고 해놨죠. 복선가격은 지금 안 써요. 자, 정액법으로 구할 때요. 몇 년의 감가액은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잔가율로 구해요. 여기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과연수하고요.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정액법에서는 얘만 구하면 돼요.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근데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거기 보면 준공은 몇 년이 경과했대요. 5년. 그러니까 얘는 주잖아요. 이미 몇 년 경과했다고. 5년.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매년의 감가액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산가액이라는 것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면 돼요. 감가 누계액 빼면 된다고요. 자, 그럴 때 제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150평방미터의 주택이 있죠. 근데 평방미터당 얼마래요? 200.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50 하면은 제조달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은 제조달 원가가 3억이 나와요. 그렇죠? 예, 3억이 나올 때 거기 보면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그럼 원래는 1-0.1이라고요. 그럼 얘가 나오는 게 0.9죠. 그럼 3구 27이니까 2억 7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3억에 10%면 3천이잖아요. 3천 빼면 그냥 2억 7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거기 보면 잔존 내용연수가 35년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경과가 5고 잔존이 35잖아요. 두 개 더하면 몇 년이겠어요? 네, 그러면 2억 7천을 40으로 나누면 돼요. 40으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675만 원이. 그러면 675만 원에다가 경과연수는 알고 있는 거죠. 5년을 곱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37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3억이잖아요. 3억에서 3,375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뺀 금액이 2번에 2억 6,6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배열로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배열로. 근래 배열은 경제적 내용요소는 그냥 주고요. 제조달 원가만 따로 구해서. 그렇죠? 예.
계산이 안 되면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자본 환원율을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거기 조건을 보시면요, 총 투자액이 1억이고 자기 자본이 4천, 타인 자본이 6천, 이자율이 7%, 요구 수익률이 12%, 지분 배당률이 15%, 자당 상수 1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보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를 통해서 구해야 되냐? 이거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해서 종합환원율을 구할 때는요,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배당률 곱하고요, 자당 비율에다가 자당 상수 곱해서 구해요. 그죠? 근데 지분 비율이 몇 프로냐면 총 투자액이 1억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지분 배당률이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15%. 그죠? 15 곱하기 0.4 하게 되면요, 몇 프로 나오냐면 0.06 나와요. 0.06. 그러니까 몇 프로란 얘기예요? 6%. 그러면 얘가 40%면 얘가 6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당 상수가 몇 프로예요? 10%. 그럼 10에 대한 0.6이니까 얘도 6%잖아요. 두 개 더하면 12%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박스의 조건을 보고 얘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뭐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주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난이도 조절형이라 보시면 되겠고. 예, 40번에 보시면 물건의 평가에 대한 것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 재단할 때는 이 수익 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과소는 못 쓴다고 그랬어요. 거래사례비법. 살림은 산재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임목은 거래사례비법, 소경목님은 원가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선원의 소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 평가했을 때는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다? 3번. 3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그 풀어보시면서 이거를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뒤에 있는 답하고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실력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실력으로 풀어보고 뒤에 거랑 맞춰는 보겠죠. 맞춰는 보는데 해설을 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생님 설명할 때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애초에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계산을 약하신 분들은 이거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둬야 되고 여기는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등장하면요,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추석 연휴 지나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 인척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너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뭐 이렇게. 일단은 내년 구정까지는 버틴길 수 있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일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때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